어도비 파이어플라이 세 번째 강좌, 텍스트 이펙트. AI가 만든 텍스트 이펙트입니다. 파이어플라이에서 클릭 한 번으로 만든 겁니다. 고퀄리티 결과물이 실시간으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도 만들 수 있어요. 시작할게요. 우리가 만들 텍스트 이펙트입니다. 어도비 파이어플라이에 대한 기본 설명은 지난 소개 영상을 참조하세요. 어도비 파이어플라이 베타 버전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텍스트 이펙트 페이지에 들어갑니다. 미리 디자인된 텍스트 이펙트 프리셋입니다. 재밌는 효과가 많이 있어요. 처음 하는 분들은 원하는 텍스트 이펙트를 선택하면 됩니다. Jungle Vine and Bird. 정글 속 덩굴과 새가 있는 텍스트 이펙트가 만들어졌어요. 텍스트를 수정합니다. Wild. 오른쪽 옵션에서 폰트도 바꿔줍니다. Cooper. 프롬프트에 적용하고 싶은 텍스트 이펙트를 묘사해 봅니다. Eagle. 설명을 추가할게요. Black Feathers. 검정 깃털의 독수리 효과가 되었어요. 좋습니다. 텍스트 이펙트 Fit. 미디엄에서 루즈로 바꿔줍니다. 미디엄보다 글씨 주변까지 이펙트가 확장되었어요. 독수리 모양 글씨에서는 첫 번째 W만 사용할 겁니다. 아래쪽 네 가지의 미리 보기 샘플이 있어요. 원하는 샘플을 선택합니다. 텍스트의 첫 번째 글자가 미리 보기 됩니다. 백그라운드 컬러는 투명하게 바꿔줍니다. 다운로드 받을 때 투명한 PNG 파일을 얻을 수 있어요. 리프레시를 클릭하면서 마음에 드는 걸 여러 개 다운로드 받습니다. 동물을 바꿔볼게요. 버팔로. 저는 두 번째 글씨 I를 사용할 겁니다. W를 지워서 첫 글자가 I가 되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면 첫 글자 I를 미리 보여줍니다. 좋습니다. 설명을 추가해 볼게요. Brown Pearl. 버팔로 머리 모양이 나오면 좋겠네요. 설명에 헤드를 추가합니다. 버팔로 헤드, 브라운 퍼. 미리 보기 샘플에서 원하는 걸 선택합니다. 다운로드 받을 때는 다시 W를 넣어줍니다. 좋습니다. 다운로드 받아요. 이전 페이지를 누르면 아까 만들었던 게 나와요. 마음에 드는 걸 선택합니다. W를 추가해서 다운로드. 어렵지 않습니다. 동물을 바꿔볼게요. 플라멩고. 설명을 추가해줍니다. Cute flamingo, lots of pink feathers. 깃털이 좀 더 풍성하게 표현됐어요. 세 번째 알파벳 L을 사용할 겁니다. 좋습니다. WI를 넣고 저장해줍니다. 원하는 디자인이 나올 때까지 클릭만 해주면 됩니다. 정말 쉽죠? 마음에 드는 걸 저장해 줍니다. 마지막 글자 D는 스네이크입니다. Snake Head, Green Scales. 미리 보기 샘플에 D가 나올 수 있도록 앞에 있는 글씨들을 치워줍니다. 마음에 드는 뱀 모양 글씨가 나올 때까지 여러 번 시도합니다. 좋습니다. 다운로드 받습니다. 글씨에 어울리는 정글 배경을 만들어 볼까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텍스트 이미지 기능을 사용합니다. 프롬프트 창에 텍스트를 적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Wild forest with ancient trees. Leafy jungle. 고대 나무가 있는 야생의 숲이 만들어졌어요. 화면 레이셔를 수정해 볼까요? 16:9 선택. 오른쪽 스타일에서 원하는 효과를 추가합니다. Fantastic. 라이팅은 드라마틱 라이팅. 클로즈업 저장해 줍니다. 마음에 드는 게 나올 때까지 리프레쉬와 쇼 시밀러를 반복해 줍니다. 좋습니다. 포토샵에서 오늘 만든 동물 텍스트들을 불러옵니다. 생성된 이미지 크기는 2258x1024입니다. 보시면 글씨의 위치가 각각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이펙트만 달라진 걸 알 수 있어요. 이제 여러분이 원하는 글씨를 마스킹 작업으로 동물 글씨를 조합할 수 있어요. 좋습니다.
정글 배경을 합성해 줍니다. 정말 대단하죠? Firefly 텍스트 이펙트와 텍스트 이미지 기능을 같이 사용해 보세요.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실시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CG 빠삐였습니다.